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연휴로 인해서 5거래일 만에, 5일 만에 개장한 우리 증시. 아주 강하게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는 상승폭 나타내면서 미국 증시 호재료를 소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오픈 AI 측에서 9,000조 넘는 펀딩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온디바이스 AI, CXL, 그리고 HBM 같은 AI 반도체 관련 테마가 일제히 랠리 보이고 있고요. 두 자릿수 급등하는 종목도 심심찮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활력이 되어주고 있는 원동력이 되는 모습인데요. 이 같은 시장 흐름에 발맞춰서 오늘의 공략주는 후공정, 테스트 쪽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챗GPT의 창시회사라고 할 수 있는 오픈 AI에서도 이 9,000조 넘는 펀딩을 해서 생산 설비를 구축하겠다, 제조에 직접 뛰어들겠다라고 말한 만큼 오늘의 공략주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지난주부터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강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떡국은 맛있게 드셨나요? 네, 설날 너무 깊게 잘 보냈습니다. 아, 다들 쉬었다가 출근하느라 굉장히 시청자분들 힘드실 것 같은데 오늘도 힘낼 수 있는 한마디로 강의 출발해 주시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반도체가 너무나 지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딱 투자를 해야 될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파이팅 하셔가지고 자, 설 이후에도 저와 함께 추세 매매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추세 매매를 왜 해야 하는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강의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 뭐 강의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시황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추세 매매를 할 때 가장 이제 먼저 봐야 되는 이제 상황이 어디냐면 시장입니다.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해야지 그다음부터 섹터와 종목까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기준을 조금 세워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지난주 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는 여전히 강세장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하나가 있고 여기서부터 추세가 계속해서 상승 이뤄져 왔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올라갔을 때 섹터가 강하게 섹터 움직였던 게 바로 이제 저 PBR 흔히 말해서 강한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자, 이렇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강세죠. 자, 이렇게 주도를 했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지난주부터 흐름이 괜찮았던 부분이 이제 또 반도체 섹터가 또 한번 오늘 같은 경우에 주도하고 있으니까 이런 여러분들 상황을 어느 정도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코스닥까지도 강세를 보고 있는데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제가 방송할 때만 하더라도 추세가 어땠습니까? 추세가 꺾인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이었지만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이 DMI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세 패턴으로 전환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제가 말씀드린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 자, 이 코스닥에서 중심적으로 이제 강한 섹터는 바로 이제 2차전지 중에 에코프로가 여러분들이 대장 노릇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반도체 중에서도 지금 SK하이닉스가 약 3% 가까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중소형주 단에서도 지금 강한 수급이 나와준다는 것은 이 코스닥에서 이 반도체 중소형주에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대부분 반도체 관련된 중소형주, 특히 이제 전공정뿐만 아니라 후공정 단에서도 주가가 충분히 저가 메리트가 있는 것들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휴 이전에 강민 전문가께서 또 이런 말씀하셨었죠. 코스피는 상승 추세가 맞다. 그런데 코스닥은 아직 좀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설 연휴 끝나고서 움직임이 나오는 걸 보고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오늘자로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추세 전환도 나왔다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이제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매에 좀 적극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또 강의 들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 강민 전문가의 시황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QR코드 또는 문자 메시지 이용하셔서 단톡방,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머니 키워드림 프로그램 1시간 방송하는 시간 동안에만 열어드리니까요.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3772번 이데일리 TV 공식 문자 버튼
번호입니다. 샵 3772번으로 강민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링크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들어오는 거 잘 확인하시고요.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QR코드를 이용하셨든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셨든 참여 코드는 1278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1278 숫자 네 자리 잘 기억하셔서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전문가님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강민 전문가님 다시 나와주시죠.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섹터가 괜찮은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에 일단 저 PBR 관련해서는 일단 뭐 기아, 그다음에 현대차 이렇게 두 개의 종목이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2차전지를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2차전지 섹터들을 상당히 투자하신 분들이 많다고 보여져.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 좀 선별을 상당히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 보시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 이제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추세 매매 지난주 가정을 좀 들었다면은 이제 막 이제 추세가 전환되면서 상승하고 있고 뭐 이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액면분할 기업의 이제 주주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제고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줬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지만 여전히 리튬에 대해서 추세를 좀 봤을 때 리튬 가격이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지만 힘있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없고 테슬라 마찬가지로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뭐 크게 수급이 들어와서 반등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2차전지를 뭐 너무나 힘을 실기보다는 계속해서 주시만 하지 리튬에 대한 부분이 반등이 제대로 안 나온다면은 여전히 여러분들 공략할 준비만 해야 되지 바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쉽게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뭐 엔켄 같은 경우에는 말도 못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자, 엔켄 같은 경우에도 개별 이슈가 있습니다. 자, 전해액 관련해서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IRA 법안에서 상당히 지금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전해액에 대해서 거의 70% 80% 점유율이 높으면 1, 2, 3등이 모두 중국 회사입니다. 자, 4등이 바로 엔켄인데 엔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점유율이 만약에 IRA 법안 같은 경우에 2025년에도 이제 이런 강물에 대한 부분까지도 규제나 이런 부분이 있고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조금 중국에서 멀어진다면은 엔캠이 이제 두 자리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2등까지 치고 올라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선별할 필요성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제가 이제 수도 없이 여러분들 여기 뭐 보시더라도 인텔 플러스 프로텍 STI, 그다음에 뭐 주성 엔진 이런 같이 여러분 전공정 후공정 할 거 없이 지금은 SK하이닉스하고 삼성진영,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TSMC와 손을 잡아서 여러분들 엔비디아와 이제 쉽게 이제 공급을 할 수 있게끔 라인을 동맹 라인을 결성했고요. 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퀄컴과 그다음에 구글과 이제 합작해서 어떻게 보면은 AI에 관련된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두 진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여러분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SK하이닉스가 강하지만 삼성에서도 준비하고 있고 그 밑에 이제 중소형 단에서는 삼성이랑 SK하이닉스랑 관계없이 모두 다 거래를 하고 있는 자 그런 종목들 특히 후공정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메리트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반도체 중에서도 후공정 종목들을 잘 찾으시면은 많은 또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조용히 올라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애플 비전 프로라고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왔을 때 카메라 관련된 것들, 뭐 하이비전이라든지 나무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뉴프렉스라든지 자 이런 종목들이 오늘도 심심치 않게 나쁘지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 올해 특히나 카메라 쪽은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섹터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XR 관련주들은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바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노란 톡방에서 또 공략주에 대한 종목 명이 공개가 됩니다. 저희 방송 시간에 강민 전문가께서는 힌트만 드리고요. 종목의 이름은 노란 톡방에서 공개하기 때문에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더 많은 정보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관심 종목의 리스트에 담겨 있는 종목들을 좀 봤는데 강민 전문가의 관심 종목들 더 거의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됐었고 2차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또 XR 관련주는 계속해서 관심 깊게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여러분 일단 여러분 주식을 하려면은 당연히 수익이 목표입니다. 수익 날려고 주식하는 거지 우리가 반대로 공부를 하려고 뭔가 주식을 막 파고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수익 나는데 도움이 이제 되는 부분을 자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있죠? 자, 수익 날려면은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것은 바로 심리입니다. 심리. 네, 심리로 이제 반영이 되고 AI 반도체. 어제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증시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조정, 0.3%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AI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도 괜찮고 이런 어떻게 보면 심리가 좋기 때문에 시장과 관계없이 CPI 오늘 발표될 뭐 CPI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과 우려되는 부분과 관계없이 투자 심리가 괜찮기 때문에 주식은 상승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있구나. 자,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재료에 대한 부분에 너무 몰두한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월스트리트 통계에서 말씀드리면은 자, 지금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뭐 회계학과라든지 경제학과라든지 경영학과 보통 이런 전공에 맞춰서 있는 부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잘할 거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선입견이 생길 수 있는데 실제 월스트리트에서는 바로 이제 심리학과 뭐 또는 철학과 인문학과 자 이런 이제 학과에서 오히려 수익률이 더 많다는 것은 이 바로 투자 심리에 대해서 잘 이용하는 부분 자 이런 분들이 오히려 수익을 더 잘 낸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가져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저는 이분을 추종하는 매매를 하고 있어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분은 제시 리보 모어라는 분이고 이 월가에서도 우리 1920년대 경제 대공황 때부터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락할 때, 상승할 때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따라야 할 장세는 하나밖에 없다. 시장이 강하게 움직일 것 같고 분위기가 그쪽으로 몰리면은 바로 강세. 자, 만약에 시장이 약세로 돌아선다. 아, 그러면은 내가 뭐 숏으로 베팅한다거나 약세 쪽으로 분위기에 맞춰서 간다면은 바로 약세. 자, 이런 부분 내가 딱 정해진 건 없다. 강세도 아니고 약세도 아니고 자, 내가 따라야 할 건 시장이 가르키는 방향 분위기. 자, 그 부분이 바로 추세다. 자, 여러분들이 추세 매매를 한다면은 시장이 빠지든 간에 시장이 오르든 간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수익에 대해서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이 네 가지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 솔깃한 정보, 그다음에 떠도는 정보를 경계하셔야 되고 기분과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누르면서 만약에 주식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탐욕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반대로 주식이 지금 너무 많이 빠져서 공포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뭔가 기준을 세야 된다는 거죠. 기준이 없다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제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시세의 흐름에만 주목을 하셔야 된다. 오른다고 흥분할 게 아니라 내린다고 좌절할 게 아니라 자, 그 부분을 말로만 지금 이론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바로 어디서 심리는 과연 어디서 반영된다? 바로 차트로 말해준다는 거죠. 차트에서는 여러분들 캔들과 거래량 있죠? 캔들 말 그대로 오늘 시가가 여기서 시작했는데 종가가 여기 올랐다. 아, 상승이 더 많았다. 매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매도하는 사람이 적었다. 자, 이런 심리를 나타내 주는 게 정답이 다 차트에 다 있다는 거지. 내용이 이 종목 여기서 무슨 재료가 있다는데 재료가 있는데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반대로 실적이 안 나온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 해답은 자, 이런 재료도 중요하지만 재료를 이용해서 차트 모양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가르치는지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고 자, 네 번째입니다. 시장과 종목에 대해서 객관화할 필요성이 있다. 내 주가는 중요치 않다. 항상 여러분들은 아, 이거 내가 샀으니까 내가 사서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 주관이 중요하기보다 여러분들은 항상 객관화해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더라. 자, 시장 오늘 반도체가 강하죠? 아, 나는 2차전지가 바닥인 것 같은데 2차전지를 더 싸게 사야 될 것 같다. 내가 샀으니까 이제 올라갈 거야. 아, 이제 내가 샀으니까 이런 조용히, 아, 좋은 재료가 있으니까 올라갈 거다. 자, 이런 이제 관점을 보기보다도 아, 지금 시장은 이런 이런 모양이 떠서 자, 이런 방향을 가르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섹터 중에 뭐 전공정, 후공정 관계없이 AI 관계없이 아,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뉴스가 나와서 올라간다. 이런 뉴스보다도 자, 뉴스보다도 지금 투자 분위기나 흐름이 아, 반도체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반도체에다가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서 말 그대로 대세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세도 약세도 아니고 추세 그리고 대세. 자, 추세와 대세를 따라야지 여러분들이 수익 날 수 있다는 부분 인지해 주시고요. 자, 이런 말을 이분이 했습니다. 자, 어떤 주식이 오를 때 그게 이틀이든 3일이든 몇 주, 몇 달이든 중요치 않다. 여전히 여러분들 모를 수가 있다. 자, 아까 제가 엔캠 얘기 드렸죠. 아, 엔캠 전해액에 대해서. 저도 엔캠 전해액 좋아하고 하지만 전해액에 대한 부분으로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시간 지나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네, 바로 수익 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자, 그래서 지금 결단 내려다, 지금 라인 나우, 지금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을 지금 이제 추세 매매를 통해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 휩쓸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증권 게시판이라든지 또는 뭐 이제 너튜브도 있고요. 노란 톡방도 워낙 넘쳐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리포트라든지 볼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하죠. 너무 많은데 거기에서 올바른 정보. 네. 근데 저는 이 부분 올바른 정보, 틀렸다 정보 이게 아니라 그 정보를 내가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냐. 자, 이 정보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 정보가 옳고 그렇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아, 지금 이 리포트가 나왔어. 이 리포트가 나왔다면은 자, 그런데 지금 투자 심리가 이 리포트에 반응을 하네. 자,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수익 가능한데 정보가 지금 없어서 또는 부족해서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정보는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자, 지금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소개 간단하게 하면은 제가 이제 세 번째 출연인데 자, 제가 1년 전에 이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방송 출연을 해서 실전 투자 공격주. 제가 뭐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일단 수익 내는 그런 이제 뭔가 툴이 있고 실제 이런 이 경력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저는 방송에서 이렇게 추천 달성이나 통산 승률을 한번 직접 보여드리고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뭐 거짓말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공략하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수익 내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추세라는 개념을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추세. 아까 강세, 약세. 네. 주가가 강하게 올라간다. 주가가 약하게 뭐 내려간다. 뭐 이런 방향성. 어떤 현상이 말 그대로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나아가는 방향을 이제 추세라고 하는데, 자, 여기 이제 세 가지 추세선이 있죠. 상승 추세, 말 그대로 상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것은 저점을 높여가고 있어요.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더 이상 이제 빠지려고 하기보다도 상승의 기운이 더 강하다. 자, 이렇게 올라갈 때 이제 이 부분을 주추세라고 하고 주가가 잠깐 이렇게 눌러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어떤 분들은 또 하락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상승 추세에서 바로 보조 추세 하락은
바로 이제 눌림목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말 그대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서 추세를 타고 있는 데서 잠깐 이제 쉬어갔다가 더 오히려 쉽게 말해서 도움닫기라고 보시면 돼요. 도움닫기. 도움닫기하고 더 올라가기 위한 잠깐의 눌림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고 반대로 여러분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하락 추세.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이 주추세는 뭐냐면은 하락을 하는 이제 이 부분이 주추세입니다. 자 반대로 보조 추세는 잠깐 이렇게 올라갈 때 기술적 반등이라고 표현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보통 상승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상승이 아닌데 이거는 상승이 아니라 일단은 일시적으로 기술적 반등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착각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 행보 추세. 네, 주가가 여기서 보시더라도 뭐 잠깐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로 갈 수 있고 작은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숲을 봤을 때는 전체 추세가 하락 추세이더라도 자 여기 안에서 단기적으로 뭐 분봉을 본다거나 단기적으로는 또 한번 이렇게 상승 추세로 될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염두해 주시고 행보 패턴은 말 그대로 저점도 이탈 안 하고 고점도 돌파를 안 하는 자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추세에 대해서 방향성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려면은 당연히 추세의 선을 여러분들이 그을 줄 아셔야 돼요. 저점과 고점에서 떨어졌을 때 자 이 추세선을 긋는 부분 자 그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잇는 이런 이제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이렇게 선을 그어야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 반드시 배우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노란톡방에서 제가 서서히 교육을 해드리면서 이 추세선을 잘못 긋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이 안 나는 부분이 많은데 자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 한번 보기 전에 자 시장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강조드리는 삼심법, 열심히 해야 된다 또는 간심, 간심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나쁜 의미와 좋은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조심해야 될 때. 자, 지금 이제 여기 이제 DMI라고 여러분들도 지금 하실 수 있어요. 증권사에 보시면은 DMI라고 요거는 이제 시장의 추세의 강도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자, 이게 빨간색이다. 그러면은 아, 이거 강세장이다라는 부분을 자동으로 나타내고요. 자, 약세장이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세 흐름을 나타내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초보자들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고 분위기 파악하는데 상당히 좋은 뭐 보조 지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설정해 보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자, 저는 이런 DMI가 없더라도 추세선을 딱 그 더라도 추세가 추세선을 넘었느냐 안 넘었냐. 자,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죠. 기술적 반등에서 추세가 넘어간다면은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는 열심히 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코스피 같은 관점에서는 코스피는 열심히 하셔야 된다. 저 PBR 관련된 것들 또는 반도체 관련된 것들 조금 많이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실전 공략주에서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드렸는데 그 부분 뒤에 또 설명드릴 테니까 네, 집중해 주시고 자 DMI가 지금 강세 패턴으로 전환되면은 열심히 종목 매매해야 된다. 현금 비축보다는 지금 이제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될 시점이다. 이게 빨간색이면은 일단은 지금 아 잠깐 이렇게 여기서 하락이 좀 나오더라도 아 여전히 강세장에서 약간의 눌림목이니까 지금 여전히 도전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 시장 여건이 좋아서 종목 전반적으로 승률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열심히 해야 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관심이라고 했죠? 좋은 의미의 관심. 시장이 하락 추세에서 말 그대로 이렇게 상승하려는 아까 전에 여기 초기 있죠, 초기. 초기에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기서 보통은 주가들이, 시장들이 급락이 나오면은 너무 이게 심란하고 여러분 좌절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보통 여러분들이 매매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불안하고 공포에 휩쓸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추세가 넘었을 때 그때는 아, 이제 공포를 누르고 아, 이제는 도전적인 자세로 임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라 현금에서 주식에 대한 부분을 전환할 준비태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입니다. 다음 이제 나쁜 의미에서 관심인데 만약에 잘 가고 있다가 특정 가격에서 특정 저항선에서 부딪히면서 깨진다 또는 DMI가 강세에서 약세로 파란색으로 전환되는
초기에 여러분들이 아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크게 알아갈 수 있으니까 조금 내가 큰 눈 뜨고 봐야 된다라는 시점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쁜 의미의 관심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나쁜 의미에서 조심을 해서 현금에 대한 부분을 비축할 준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가 깨졌다. 그러면은 아 여기서부터는 주식 매매에 대해서 최소화한다. 네, 말 그대로 주식 비중보다는 현금에 대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여건이 그래서 안 좋으면은 종목, 여러분들 시장이 마이너스 1%, 2% 빠졌을 때 보통 이제 주식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보통 1,500개에서 2,000여 개가 빠지는데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내 종목이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보통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 넘어가면은 일단 웬만해서 10개 중에 거의 9개, 9알은 거의 다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들 공략하는 게 좋은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종목 승률이 낮을 때는 우리가 조금 멀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그러면 시장에서 코스피 어떻게 돼 있냐 분석해봐야 되겠죠. 지금 제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전환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게 눌러주는 거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적점을 여러분 높여가고 있어요. 가정일 뿐이다. 자, 그리고 제가 설 전에 이 고점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주요 포인트로 봐야 된다. 자, 이 고점. 자, 상승 추세의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고점이 있어요. 고점. 고점을 돌파해야지 이게 상승 추세로 가는 건데 만약에 주가가 이 고점을 만약에 돌파를 못하고 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망할 가능성이 높게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상승하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해야 되겠죠? 지금은 열심히 해야 될 거 맞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거. 아, 여기 고점이 2675포인트 있구나. 야,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될 준비가 얼마 남지 않았다. 당장 이번 주가 될 수도 있겠죠. CPI 발표하고 나서 미국 시장이 만약에 빠지고 우리 시장에도 그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은 자,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상승한다, 하락한다는 게 아니라 상승하니까 지금 분위기 좋아. 아, 좋아. 현대차 뭐 좋다. 좋은데 저 PBR 관련 것도 좋고 뭐 다양한 종목들 반도체 공략하는 거 나쁘지 않다. 자, 하지만 한편으로 매수를 하면서도 아, 코스피 여기서 돌파를 하면은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정말 이제 강세장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돌파 못하면은 아, 조심해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시장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란톡방에 오셔서 자, 이런 부분은 시장에 관련된 것은 아마 이 많은 방송들 가운데서 자신감이 제가 넘치어 흐를 정도로 제가 이런 부분들 설명 잘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오시고 자, 지금은 뭐 해야 된다? 열심히 하셔야 된다. 자, 한편으로 팁 하나 알려드리면 고점 부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자,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좋아졌어요. 이제 DMI가 바로 제가 방송 끝나고 DMI가 지난주 설 바로 전날이죠.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자, 그리고 추세를 딱 그었을 때 추세 이렇게 그었을 때 자, 추세선 돌파했죠. 자, 추세선을 딱 그었을 때 추세가 돌파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무작정 뭐 열심히 한다기보다 여기서 이제 추세가 첫 번째 돌파했던 부분 있죠. 자, 추세가 이게 첫 번째 오늘 돌파했던 이 저가를 안 깨지면은 자, 이거는 못 먹어도 고. 자, 만약에 추세가 만약에 오늘 이제 첫 번째 돌파했던 저가를 내일이라도 깨진다. 그러면은 이게 잠깐 이렇게 상승했다가 다시 밀릴 수 있는 부분들도 염두해 두셔야 된다. 자, 하지만 지금은 일단은 열심히 종목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코스닥에서 보통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 코스닥이 강하다. 그러면 보통 2차전지입니다. 근데 2차전지 섹터가 보니까 에코프로랑 엔캠 빼고는 좀 시원찮네. 그러면 여러분들 눈을 어디 돌려야 된다? 어디 돌려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힌트 드렸죠? 바로 반도체 중에서도 중소형주들. 네, 그리고 아까 뭐 XR 기기라든지 자 그런 부분, 이슈가 있는 부분. 항상 이제 주가는 이슈를 머금고 상승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런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하면서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시장 여건이 좋아서 전반적으로 승률이 높으니까 도전적인 자세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가장 오늘 이제 방송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부분. 자, 여러분들이 보통 매수를 할 때 이 정도 되면 많이 빠졌을 만한데? 많이 빠졌을 만한데? 역시나 오르겠지? 하고 또 밀리고 여기서 반등하지 그러면서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주가가 빠질 때 있죠. 빠질 때, 많이 빠질 때 분할 매수를 한다고, 분할 매수. 분할 매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평단가가 어떻게 되면 잠깐 낮춰져요. 평단가가 잠깐, 아주 잠깐 낮춰지지만 비중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중이. 비중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나면 어떻게 된다? 손실금이 불어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추세가 이렇게 하방입니다. 빨간색 선을 넘지 못했어요. 넘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100날 이제 매매를 해도 확률이 어떻게 된다?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분할 매수를 하면은 이게 바닥이 어딘지 몰라서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매매를 좀 지양하셨으면 하고요. 자, 반대로 최적의 가장 안전한 매수. 여기서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잠깐 눌렀다가 자, 이렇게 잠깐 누르면은 고점이 이렇게 형성될 거 아닙니까? 자, 이 고점에 대한 부분을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돌파를 했다. 자,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또는 지수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은 승률이 어떻게 된다? 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 제가 이 실전 공략주 어떻게 되는지 바로 설명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여러 가지 해주셨습니다. 일단 시세의 흐름에 주목하되 객관적으로 또 상황을 파악해야 되겠죠. 오늘 계좌에 빨간불 들어온 분들,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흥분은 금물이고 이제 시세의 차익을 봐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홀딩해서 가져갈지를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스피는 연고점이죠. 2675포인트를 돌파를 하는지 상향 돌파 여부 체크하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열심, 관심, 조심 중에 열심히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강민 전문가와 함께 더 많은 시황 분석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저희 머니 키워드림 끝나고 나서 노란 톡방으로 우리 전문가님이 바로 복귀를 해서 이야기 소통 나눠주실 테니까요. QR코드 또는 문자 메시지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는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화면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사진 촬영하듯이 스캔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1278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하신 분들 또는 QR코드가 지금 잘 안 읽히는 분들은 샵 3772번 이용해 주세요. 보내실 때 보낼 곳은 샵 3772번 그리고 문자 내용은 강민 두 글자 우리 전문가 이름 외자죠. 강민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전송이 되는 URL 클릭하시고 마찬가지 참여 코드가 있어야 입장 가능하니까요. 1278 숫자 네 자리는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실전 공략주들 퍼포먼스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보죠. 전문가님 종목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해 주시죠. 네. 자, 앞서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하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그림을 자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추세선을 돌파하고 눌렀다가 다시 갈 때, 이때 여러분들 공략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자, 일단은 지금 가장 핫한 거 뭡니까? 네. 바로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이어왔는데 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던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여러분들이 상당히 무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 시점에 들어갔다면은 지금 얼마만큼 지금 오늘 기준으로 얼마만큼 수익이다? 바로 30% 가까이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 자, 이런 부분은 그냥 제가 뭐 수익 났다. 뭐 했다 뭐 이런 것들 자꾸 방송에서 나온다면은 내가 안 샀는데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은
아까 제가 기억해야 되는 거 고점이 여기 있어요. 자, 안 올랐다고 가정해 볼게요. 안 올랐을 때. 자, 이 올라간 거는 기억을 하지 마세요. 자, 이 뒤에는 기억을 하지 마시고 자, 고점 올라가기 전에 자, 올라가기 전에 1월 달로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고 생각하시고 자, 고점이 여기 있어요. 고점이 고점 여기 있네. 그다음에 저점이 여기 있습니다. 1월 22일이네요. 179,800원입니다. 자, 그러면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사이에 선을 그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추세선입니다. 자, 이 추세선 긋는 방법을 제가 뭐 노란톡방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은 그림으로 보시고 자, 추세가 언제부터 전환되었다? 1월 23일부터죠. 자, 1월 23일부터 여러분들이 전환된 거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더라도 추세 전환되고 거래가 어떻게 했어요? 거래가 안 늘어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빨간색 제가 동그라미 쳤던 부분 거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사실상 추세 돌파하고 여기 이제 고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미세하게 또 고점이 있는데 이 고점을 이 부분부터 돌파했는데 거래까지 들어왔다. 그럼 여기서부터 사실 매수를 해봐도 되는데 사실 이때 못 잡아도 관계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음에 바로 또 여기 고점 한번 나와주고 눌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고점을 돌파하는 그리고 거래까지 들어오는 자 이런 이제 추세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고점을 자꾸 돌파하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잡았을 때 거래가 지금 늘어나는 부분 보실 겁니다.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도 고점 어떻게 됐습니까? 고점을 경신하고 돌파했습니다. 돌파를 이미 다 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돌파를 하려고 할 때 이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못 샀다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만약에 왜냐하면은 이전 고점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열려 있고 이전 고점 돌파를 하면은 더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률적으로 없다는 것을 뭐 보실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더라도 이전 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런 시점을 잘 포착을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가 아니더라도 여기서 한 5% 좀 덜 이제 수익이 나더라도 여기 뒤늦게 공략을 하더라도 이미 이렇게 많이 뜨는 게 아니라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하려는 이 타이밍을 포착을 한다면은 여기서 충분히 20% 이상, 30%까지도 수익 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으로 보셔도 여러분들이 아,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기억하라는 그런 부분. 자, 여기서 상승하고 고점 형성됐죠? 고점 형성되고 주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이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된다?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부터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현대차. 제일 중요한 거는 차트 모양입니다. 모양, 추세, 방향, 자, 대세. 자, 이런 이제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친숙해져야 되지, 뭐 약간 뭐 재료, 레시피, 이런 것들보다도 자, 이 차트 모양을 먼저 우선순위를 보시고 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발견했을 당시에 저 PBR이다, 어떻다, 뭐 배당을 준다 이런 부분들은 뒤늦게 나왔던 것이지 자, 이런 부분을 분위기가 막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을 때 이 모양이 떴네. 찾아보니까 실제로 배당 정책이라든지 고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속속히 장점이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항상 레시피를 먼저 찾아요. 레시피는 말 그대로 레시피일 뿐인 겁니다. 현대차 상당히 좋습니다. 레시피, 뭐 아무리 봐도 좋아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 좋은 레시피를 누가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하느냐. 요리사가 중요하죠. 자,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두 자리 점유율입니다. 둘 다 점유율이 높은 상태에서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요리사 기관과 그다음에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안 본다? 그러면은 요리사가 어떻게 요리하는지 우리가 어떤 요리가 나올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리사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양을 잡고 그럼 모양을 잡으면은 반드시 요리사가 요리를 하게 돼 있어요. 요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요리사도 잘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좋은 내용도 있다. 그러면은 뭐 금상첨화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종목을 찾을 때 단순히 재료만 보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어떤 모양이나 차트 모양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아, 이제 요리사가 어떤 메이저 수급이냐. 자, 이 현대차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시면 나오지만 기관 투자자와 종목 내용이 일치한다.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전에
자, 요 종목 이렇게 막 주가가 올라갔을 때 하단에 지금 안 나오지만 기간이 이렇게 매수하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은 이렇게 이제 생각보다 매수세가 적은데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기간이든 외국인은 이 종목의 메이저 수급은 항상 종목마다 다 다르고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 같이 방향성을 일치하는 게 뭐다? 메이저 수급. 이 종목을 이끄는 메이저 수급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 뭐, 제가 저 PBR 관련해서 뭐 GS도 있고 KT도 있고 많은 부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말씀드렸던 LG도 마찬가지요. LG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고점을 찾으세요. 네. 네, 고점이죠? 죄송합니다. 네, 고점입니다. 고점이 여기 있고요. 고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점 71,200원 여기 있습니다. 고점과 최저점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먼저 이렇게 먼저 부딪히는 부분을 이렇게 그었을 때 자, 이런 추세선이 나오는데 자, 이 검정색 추세선 언제부터 돌파했다? 자, 바로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부터 돌파를 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죠. 고점 형성하고 잠깐 눌렀다가 다시 가는데 거래량이 늘어나고 이전보다 조금 여건이 좋아질 때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할 때, 소화할 때 자, 이런 타점을 잡아도 여러분들이 아, LG로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난다고?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뭐 저 PBR이고 뭐 이런 것들 이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뉴스만 검색해도 저 PBR 검색을 하셔도 누구나 다 찾아볼 수 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알고 먹는 이 재료를 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요리를 잘하느냐 이 메이저 수급도 반드시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죠? 차트 모양이 일단은 갖춰지고 나서 1번 그다음에 2번. 그리고 재료는 말 그대로 재료 괜찮네. 이쁘네. 플레이트 나쁘지 않은 플레이트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카톡 한번 소개하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공략 주요 확인하기 전에 노란톡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머니 키워드림 정규 방송 시간에만 열어두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들어오시고요. 이제 약 방송 종료까지 1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실 때는 참여 코드라는 게 필요한데요. 비밀번호처럼 숫자 4자리 적으셔야 입장 가능합니다. 항상 24시간 무료로 운영되는 단톡방이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참여 코드는 1278로 통일을 했습니다. 저희 머니 키워드림 단톡방은 전부 참여 코드 1278 쓰고 있으니까요. QR코드가 편하신 분들은 지금 아래쪽에 띄워드리는 이 네모난 부분 스마트폰 카메라로 인식시키셔서 입장하시고요. 문자 메시지가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전문가 이름 강민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URL 바로 1분 안에 전송해 드릴 거고요.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고 마찬가지 참여 코드는 1278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민 전문가님 계속해서 실전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시 한번 나와주시죠. 네. 자, 화면으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점을 항상 찾고요. 그다음에 최저점 찾습니다. 최저점 찾고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고점 만들고 나서 눌러주고 다시 가잖아요. 자, 거래량 나왔죠. 자,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악재가 나왔어요. 일주일, 2주일 전에 세균 검출한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 자,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재료를 잡고 체크를 하시는데 재료보다도 항상 이렇게 추세의 흐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신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바로 나와줬었죠. 자, 이런 부분을 체크하실 수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12,000원까지 상승하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 방송입니다. 자, 지난주 방송에서 이제 우리 강민 전문가가 추세 매매 공략 시 땡땡땡 종목 이 PBR 저 PBR 관련된 것 중에 자동차가 하나가 있다 말씀드렸죠. 자, 이거 여러분들 뭐 다 오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자, 이거 내용 한번 보면은 넥센타이어였죠. 넥센타이어 2월 6일 날 말씀드렸는데 자, 이 부분에서 공략하고 나서 바로 이틀 뒤에 뭐 했다? 네,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고가를 형성했다. 자, 이런 부분들 확률이 높다는 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하나만 있나요? 네, 바로 이수페타시스.
네, 바로 AI 관련된 것들, 네, 바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 이게 2월 7일입니다. 이수페타시스 AI 가속기. 자, 이런 부분들 거래처가 아주 탄탄합니다. AI 반도체 2.5배 증설입니다. 자, 이 내용은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만 있는 거예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찾아보면 아는 내용인데, 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려고 제가 방송 출연한 거 아니죠. 자, 바로 여기서 고점, 저점 나오는데 돌파하고 나서 잠깐 눌렀다가 가는 이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이고, 우리 실제 노란톡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가 바로 오늘까지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이전 고점까지는 우리가 추라이 상승 시도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 있게 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익률 밑에 나오지만 몇 프로가 떴다는 거, 저는 수익률에 대해서는 뭐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공략에 대해서 또 해볼 텐데, 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종목들 다 보시면은 오늘은 전공정 이제 장비, 특히 이제 검사 장비, 웨이퍼 검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이 시세가 뜨기 시작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은 추세가 이제 막 마치 올라오고 저점을 다졌어요. 다지고 나서 여기서 이제 추세 돌파하고 눌렀다가 다시 가는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우리가 이전 고점 뭐 5만 5천 원만 보더라도 바로 10% 수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데, 자, 이 종목 웨이퍼 테스트 검사 장비 국내 점유율 1위입니다. 자, 이 웨이퍼 테스트, 웨이퍼라는 건 뭡니까? 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둥그란 이 웨이퍼. 웨이퍼가 지금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죠. 외에 관련해서 반도체 많이 수요가 필요하면 웨이퍼는 당연히 필수인데, 이 웨이퍼를 불량인지 아닌지 테스트한다. 자, 이게 1위다. 자, 그러면은 지금 상당히 재료 좋습니다. 위치 좋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수급만 제대로 들어와 준다면 괜찮으니까, 자, 이런 부분 실전 공략주 제가 오픈 안 하는데, 자,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이 고점이 여기 있고 최저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추세선 이렇게 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하고 있다?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저점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추세를 하나 더 그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더라도 잠깐 여기서 상승하고 그리고 이전 여기 고점 있죠? 오늘 돌파를 했는데 거래량은 아쉽지만 이 거래가 만약에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거래량이 더 올라와 준다면은 이 종목도 한번 3만 원까지 기술적 반등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 종목도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지금은 뭔가 반도체에 대해서 증설이나 어떻게 보면 생산을 확대하는 게 나왔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량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항상 이제 많은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테스트 장비들 상당히 지금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자, 오늘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줬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노란톡방에 오셔서 이제 저와 함께 종목 공유도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어떤 식으로 방향성 잡는지 제가 기초부터 아주 튼튼하게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노란톡방에서 뵙도록 하고, 제가 종목은 알려드리겠지만 수익 나는 방법을 배우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AI 반도체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또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 AI에서도 반도체 제조에 뛰어든다, 생산 설비를 구축하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또 경쟁이 반도체 시장에서 활발해지는 만큼 테스트 쪽에서도 수요가 계속 올라올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두 종목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종목의 이름은 노란톡방에서 공개가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노란톡방 QR코드 또는 문자 메시지 번호 확인하셔서 문자 보내셔서 URL 받으시기 바라고요. 들어오실 때 1278 저희 머니 키워드림 참여 코드 1278입니다. 방송 끝나고 머지않아서 이 방 곧 닫히니까요. 얼른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라고요. 스마트폰 들고 계신 분들은 QR코드 찍으시고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강민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긴 연휴 끝에 또 피곤하셨을 텐데 좋은 강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강민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